항상 많은 얘기도 할 수도 없고 해서 간단히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박가종 전 의장께서 이 오늘 모임의 취지는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습니다. 어제 발표된 남북정상회담의 뭐라 그러냐 슬로건을 발표했는데 평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전 이 슬로건을 듣고 볼셰비키 혁명을 연상했습니다. 토지 그리고 평화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데 국민이 뭉쳐서 이 지금의 현재의 6.25 이후의 최대 위기를 뚫고 나가야 할 판인데 평화라고 하는 정반대의 슬로건을 갖다 내건다. 이거 참 옛날 볼셰비키들이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혹하고 넘어갈 용어입니다. 이래서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니구나. 의식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나아갈 이 나라의 난관을 두고 소위 우익진영이라고 합니다만 제 판단으로서는 진보진영입니다. 역시. 예. 사회주의, 소위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말로 옷을 입혀서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세력과 싸우는 것이 어떻게 이게 보수고 우익입니까? 진보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성립된 그것도 세계사적인 연관에서는 진보주의, 그게 보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성립된 것 자체가 혁명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이 혁명은 일시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쟁적인 위험 속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만은 우리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차 대전 이후의 신생국가 중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해서 여기까지 나온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싸워나가야 하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